아닌가요? 감독님, 아, 제 저희 저는 100점이라고 어, 생각합니다. 그래, 나도 감히 과감하게 100점이요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 일단은 오빠를 처음 본 게 그 대본 리딩 때 처음 봤는데 저는 되게 쑥스러워서 눈을 마주치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그때부터 오빠는 제 눈도 이렇게 따뜻하게 마주쳐주면서 제가 소림이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신기하게 이제 대본을 읽다가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을 하다가도 이제 현장에서 현 오빠랑 같이 맞춰보면 신기하게도 저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우리는 케미가 대박이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오빠는 어떻게 생각할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아니요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요. 아, 조이 씨를 처음 봤을 때 너무 귀여운 동생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오빠는 너무 순진한 것 같아서 다가가기가 약간 그렇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해주시는 예. 거예요. 연애설 발표 현장입니다.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근데 제가 촬영하고 있거든요. 네.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드라마 진행 중인데 아직 사귀면 안 되는 단계인데 제가 어제 촬영을 드렸거든요. 현우야, 너 진짜 좋아하지 아니, 그랬더니 아니요 예? 이러는데 뭐 시청률 공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드라마 끝나기 전에 이현우 조이가 열애설이 난다면 그런 공약을 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아니, 의견입니다. 아니. 어디까지 예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제 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의심이 될 정도로 네. 루키 활동이랑 같이 했을 때는 제가 데뷔하고 나서 정말 저에게는 역대급 스케줄이었어요. 잠도 못 자고 내가 과연 이거 두 가지를 다 소화를 할 수 있을까, 두 가지 다 흐지부지하게 되면 어떡하지, 그게 고민이 많았는데 저희 멤버들도 그 제가 이제 드라마 촬영하면서 체력이 좀 힘든 점을 이해를 해주고 옆에서 많이 도와줬고요. 저희 드라마에서도 스태프분들이랑 감독님이 제가 좀 몸이 안 좋다 싶으면은 바로 이렇게 촬영을 접어버리지는 그런 네 그런 배려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와 아,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지 이렇게 다들 나를 걱정해주시는데 하는 마음으로 버텼던 것 같아요. 사실 저한테 친오빠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조이 팬이에요. 그래서 오빠가 조이한테 물어보진 않았지만 이제 영상에 조이 레전드라고 치면 너가 참고할 만한 영상이 나올 거다. 보고 배워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많이 배웠습니다, 조이 씨. 그래서 영상도 찾아보고 했지만 약간 힘들긴 했지만 고된 작업이었지만 네. 그렇게 많이 수영이한테 주희한테 배우고 임하고 있습니다.